60초 물생활 상식. 열대 후의 최대 수명은 얼마나 될까? 100년을 사는 메기 이야기부터 수십 년 가까이 되는 잉어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열대어들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대개 포식자가 없는 집의 어항에서는 자연에서보다 물고기들의 수명이 길다고 해. 1에서 2년 수명이라고 알려진 친구들이 2, 3년 혹은 3, 4년 정도 산다고도 하지. 우리가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구매하면서 수명을 물어보면 테트라 등이 속해 있는 카라신과는 2에서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피 등의 난태생 송사리과 친구들 는 1년에서 길어야 1년 반 내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그리고 바브류가 속해 있는 잉어과 친구들은 3에서 5년, 베타는 2년 내외, 엔젤 디스커스들은 5년에서 길면 1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거야. 수족관에서는 열대어들의 평균적인 수명을 이야기해주지만 구피를 2년 이상 키웠다거나 바브류도 10년을 훌쩍 넘기고 심지어 시아미즈 알지어터는 15년 이상 키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궁금해서야. 대개 물고기를 키울 때 수명을 다 채우기 전에 어항 컨셉을 바꾸거나 물생활을 그만두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정확한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잖아. 그래도 괜찮으니까 혹시 나는 어떤 열대어를 몇 년 동안 키워봤다 정도를 댓글로 공유해줄 수 있어?